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 14장 51절 5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참회록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하죠. 이분이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그리고 무지한 이교도의 신앙을 청산하고 쓴 글이 바로 그의 참회록입니다. 마가도 참회록이 있는데 실제 마가의 참회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 복음의 두 절을 끼워놓은 참회록,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중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혀서 도망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마가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버리고 도망을 했는데 이 청년은 그 불편한 중에도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비교가 되죠. 어디서부터 따라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자다가 무슨 소리에 깨어서 이불을 두른 채로 따라가다가 잡혔는지 그 시점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그 다음 절에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청년이 그 불편한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삽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벗은 몸으로 또 도망했다라는 것 볼 때에 마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청년이 불편한 가운데서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예수님 같지 않게 도망을 간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시 사람 별 수 없다, 제자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청년 누굽니까? 모르죠. 누군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등장시키기가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노골적으로 등장시키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마가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혹자는 말하기를 그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니냐, 청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마가일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저자의 입장이에요. 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꽉꽉 채우고 더 채워도 모자랄 정도의 비중기에 다루는 이 사이에 그 넣지 않아도 될 두 절을 끼어 넣을 때는 마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무명의 한 청년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는 이 비중 있는 복음의 절정에다가 그런 걸 다 끼어 넣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이걸 왜 허락을 하셨겠어요? 이 최초의 기록자인 마가든 그것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주셨던 성령의 원저자들의 의도 속에는 뭔가 특이할 만한 꼭 알아야 될 만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가 자신의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에 소개하면서 그 속에 한두 줄 겸허하게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벗은 몸에 혼리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긴 시간 같이 계셨죠. 여러분 큰 다락방에서 많은 외부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집에 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있었겠죠.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 배 혼이불을 두르고 편한 잠자리 복장으로 따라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상상도 해보세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세요. 근데 시끌시끌시끌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이 마가가 자다가 이 무슨 소리야? 그 나와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 식사하셨던 그분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으니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딘, 헬라어 음역으로 시돈이라는 이 배 천이 그저 길거리에서 아무나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니라는 아주 비싼 부잣집 식구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을 가진 제법 그래도 살만한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 세 번째 그 훗날 기록을 이유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의하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쫓아서 전도여행을 같이 갑니다. 도중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안 좋은 이유로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라는 때문에 심히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따로 데리고 서로 갈라지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때는 이미 좋은 예수님의 제자요 전도자가 되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다 할 정도로 신임을 얻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년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할 정도로 훌륭한 동역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죠. 거목이 됐습니다. 이런 제자의 수준을 갖추게 된 이 마가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작했던 그 제자도의 첫 걸음을 뗐던 그 어설픈 순간들을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자서전에는 거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자서전이 마치 위인전처럼 좋은 점들만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약점은 다 감추죠. 그러나 위인전은 남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서전은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약점들을 감춘다 할 때는 그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어쩌면 말년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포장을 하는 인간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지 자서전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분 같으면 그 자서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비사들을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 팩트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자서전이 갖는 유익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냥 자서전과 달리 참회로 고백록의 성격을 가진 자서전은 조금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참회로 고백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순간에 좀 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반성하는 그런 글의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지금처럼 무슨 타이핑을 하는 글쓰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긴 복음서를 장편의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에게까지 이렇게 두 절 끼워 넣는다? 이거 참 그 당시의 정서로는 쉽지 않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써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 가슴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써내려갈 때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작은 한 사건,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나는 뭘 하고 있었고 도대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수준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나가고 핍박을 받고 나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은 참고 동행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셨는가? 그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뭐라도 내 참회의 글을, 내 고백의 말을 하고 싶다. 어떻게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제자들처럼 흉내는 냈지만 따라갈 수 없는 내 일생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싶었지만 그게 호기심으로 뭔가 해서 겟세마네까지 따라갔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지역 밤빌리아 버가까지 선배 사도들 따라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갈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데자뷰로 다시 떠올리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곳에 그때 나도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겸허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비록 골고다 죽음의 자리까지는 내가 가지 못했고 그 사도들의 마지막 그 전도여행 끝까지 내가 완주하지 못했지만 뭐 이런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갖는 그런 마음, 결심했지만 좋은 성도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제자답게 살겠다고 그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때로는 겁이 나서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나는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닌가, 나도 역시 흉내냈지만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난 아직 나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내 꿈도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여금 부끄럽게 한두 줄 내 인생에 숨겨진 참회록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축복하며 좋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조금 더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항변을 하면서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충성 맹세까지 했던 그런 사람도 그 정도의 사람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에 통곡의 밤을 지나야 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도 똑같은 그의 데자뷰 옛날을 추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 내 제자에게 그때의 얘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마가는 동일하게 그 선배의 길을 따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싸운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갈라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생의 그의 아픔이고 그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해보겠다고, 뭔가 해보겠다는 나 때문에 교회가, 그 누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갈라섰다. 이것만큼 내 평생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참이 지나고 구브로에 바나바를 따라 들어갔던, 그리고 그 이후에 침묵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마침내 복음 전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시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땀 흘린 훈련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다지고 하면서 그는 마침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을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은 마가의 삶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말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 영향력을 무서워했던 이교도들의 침입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목에 밧줄이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길바닥을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목에 밧줄이 끌려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그리고 마침내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불에 확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시신에 불이 붙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 시신이 보존되도록 했고, 그 보존된 시신은 마치 이태리의 베네치아까지 운구돼서 그곳에 어느 기념성당에 지금 안장되어 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성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쓰여진 복음서죠. 여러분, 참회록은 글로 씁니다. 그러나 그 글로 쓴 참회록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몇 번씩 읽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그 참회록을 쓴 그 삶이, 그 청산한 삶이 그의 글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깊이 깊이 내 자신을 향한 짧은 참회록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좋은 마가의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절정 사이에 끼어놓은 부끄러운 한두 줄의 이 마가의 참회록이 저 여러분들의 긴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 우리를 좀 더 좋은 제자로 만드는 끼어넣는 한두 줄의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마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그 자리까지 가려고 마음먹으나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갈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의 참회록을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써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처럼 주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제자의 연약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나 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마침내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가 복음의 길을 저희들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받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나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나로 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주님의 그 한탄을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겸허해진 무릎을 꿇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서대문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 땅 위에 이 모든 전염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그 자리에 또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의 무릎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신음하는 많은 한우들과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석구석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